뭐냐? 괜찮아. 맞지요? 네. 요거는 3,000원짜리 우리 추억의 쇼반 오버잼이란 거야, 이게. 이게 다 쇼야. 자,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국민 가수입니다. 엉터리 주저미까지. 쇼지게. 쇼지게. 엉터리 재미난 거야, 바보야. 이런 자자. 뭘 알고 얘기하나, 이 도둑놈아. 자, 이번에는 주옥 같은 시속 국민 가수입니다. 왜냐하면 이분은 히트를 하고 나서 일본 가서 생활하셨어. 근데 조용필씨가 이 노래를 듣진 거야. 그래도 이 누님이 약발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온지 한 10년 된 것 같아. 안정희씨 대전 브루스의 주인공 안정희 선배님을 이제 그렇게 모십니다. 실제로 가서 부탁드립니다. 저 세상 가해의 길이 갇혀지면 사람이 더 그립답니다. 그리고 이 노래를 누가 불렀죠? 조용필이가 다 불렀죠. 내가 안 불렀, 못 불를 때. 예, 그리 됐어요. 그 대신 돌아의 부산항은 자기가 불러놓고 자기가 안 불러요. 네, 그래서 제가 부르고 다닙니다. 여러분, 이 행사 일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런 행사를 해주는 주최측과 뒤에서 음악 담당자들, 조명 담당자들 수없이 많아요. 우리 가수들보다 더 많습니다. 주최측과 음악과 이 조명들, 뒤에서 일하는 분들 여러분 박수 크게 한번 쳐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내가 일찍 와서 다 봤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하길래 가수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. 잠깐 올라가서, 그죠? 그리고 이거는 또 더 많이 받으려고 그래, 그죠? 근데요, 봉사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쁘게 살다 가셔야 돼요. 네, 사랑하고 사시고, 사랑하지 않고는 여자는 꽃이 안 핍니다. 여러분,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그리고 돌아와요, 부산아. 보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돌아와요, 부산아. 너무 빠르다. 봄이 왔던 말
우리